민주란이라는 여자고요. 민주란이라는 여자는 그 문제아 동생을 데리고 있어요. 그래서 항상 동생이 말썽 피우면은 이제 동생을 커버해주고 뭐 그런 여잔데 두 그 남자 주인공들 그 사이의 에피소드에 많이 개입이 되는 여자예요. 그리고 성격은 뭐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평범한 캐릭터예요. 경주에서 분식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뭐 주로 이제 라면 끓이면서 그리고 털털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동생 때문에 여우 같은 면모도 발휘할 때가 있고 그리고 애정 표현을 거칠게 할 때도 있고 뭐 따뜻한 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볼 수 있는 캐릭터인데 이제 코믹 영화니까는 그런 것들이 조금 과장되게 부각돼서 단편적으로 보여지죠. 저한테 이유라는 거는 영화를 2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. 닥터케 이후에. 그래서 하는 제 입장에서도 부담을 조금 줄이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김혜수라는 연기자에 대해서 크게 부담 없이 그냥 유쾌하게만 볼 수 있는 영화.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에는 작품 내에서의 비중이나 캐릭터나 영화의 성격이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시나리오 재밌게 봤고요. 제 이미지라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뭐가 많이 보태져서 만들어진 이미지잖아요. 주로 이제 화려한 쪽 이미지라는 게. 근데 이제 뭐 주란이라는 이미지는 전혀 화려하지가 않고 소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소박한 캐릭터가 강조될 때 그 일련의 영화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또 소박한 여자는 아니에요. 액티브하면서 아주 일상적인 뭐 그냥 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자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변화라면 외적인 변화? 는 뭐 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. 제 평소에 입는 일상복들 입고 영화 실제로 찍었거든요. 성재 씨는 굉장히 꼼꼼한 면이 많은 배우고요. 그리고 일할 때 참 진지하고요. 그리고 승훈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에 대해서 욕심이 많이 느껴져요.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연기 경험에 비해서 좀 뭐라 그럴까 수용하는 센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전 아직 그 필름 그 가편집 한 것도 아직 못 봤어요. 못 봤고 이번 주 안에 볼 생각인데 모르겠어요. 만족을 한 적은 없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저를 막 그렇게 질책하는 편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내가 가진 만큼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니까 일부러 할 수 있는 걸 억지로 못 하진 않고 그리고 안 되는 거를 뭐 억지로 잘하려고 해서 그 순간에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.